행정처분의 승계인데 여기가 조금 많이 자, 내용을 좀 보시면은 약간 좀 어려워하십니다. 내용 많지 않는데 한번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법의 40조처럼 행정처분의 효과를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폐업을 하니까 자꾸 나중에 폐업으로 없앨 수 없다. 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거 안 없어진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업무정지하고 이제 과태료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라고 승계한다. 이런 조문이 바로 이제 1번에 나오게 될 겁니다. 계속 따라가. 요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 2번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반행의 행정처분의 효과가 자 언제부터 이제 계속 따라가나 바로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간다. 라고 나올 거고요. 이제 아래 이제 다시 또 설명이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 전에 만약에 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가 있으면 폐업을 해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괜히 받아줬다가 나중에 업무정지 때린다. 그리고 등록취소 때린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3번에 이제 1번에 보는 것처럼 만약에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재등록을 한 날, 요거 이제 폐업 기간이라고 합니다. 얼마를 지나면 3년을 지나면 자 이미 뭐 등록취소도 3년 지나면 다 끝나니까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원래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라. 그럴 겁니다. 뭐 국가도 그동안 뭐 했냐.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폐업 전에 처분행위가 업무정지이면, 업무정지이면은 1년만. 근데 여기다 이제 3년이라고 소개본 적도 있었는데 1년이 지나면은 할 수 없다. 1년이라면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시효 같은 것도 이제 따로 이제 업무정지는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3년 지나면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가로 1번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건데 행정처분의 승계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니까 폐업을 해도 앞전에 두 번 있으면 그것도 다 계속 따라가니까 계속 승계시킬 거야 라고 해서 이제 폐업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폐업으로 자꾸 잔머리 굴린다. 이런 소리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제일 아래로 왔고요. 자, 256배 제일 아래에 이제 폐업 신고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 신고 전에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한다.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폐업 전에 지위를 계속 따라가게 할 거야. 자, 폐업을 안 없어진다. 요술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계속 따라갈까요? 1번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조문 아주 간단합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 여긴 처분이 있었는데 그 처분이 업무정지 그리고 과태료 이렇게 업무정지와 과태료라고 딱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정량줄에 가보면 업무정지 3번이면 등록취소 하잖아요. 폐업에도 안 없어진다. 고수를 합니다. 옆집에 가면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4번 있고 그 옆집에는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3번 있잖아요. 계속 따라가. 요수를 합니다. 그 위반행위를 사유로 그리고 자 257페이지 보실까요? 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러니까 여기 처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효과는 언제로부터 근데 자꾸 여기다가 폐업일 그럽니다. 뭐 처분일 얻어맞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 1년 동안 승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1년은 계속 따라가게 할 거야.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아니요. 자, 조문이 아주 간단하니까 여기는 문장 아주 쉽게 바꿉니다.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반드시 어쩌라고요?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시니까 이제 내용이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폐업을 먼저 해서 등록 취소 못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에서 좀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분을 하겠다. 근데 오래되면 처분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정해 놨습니다. 먼저 재등록했던 개업공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등록 취소나,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등록 취소 할 거야. 그 다음에 폐업을 해도 업무정지 할 거야. 그러니까 폐업해봐야 소용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에는 폐업해도 계속 따라가니까 꼼짝마 이런 소리나 다름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폐업을 해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는 바로 또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1번 보실까요? 근데 여기 이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어. 그러니까 위에는 한다고 했는데 다만의 경우는 제외하니까 안 한다 못 한다 그 소리입니다.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재등록을 했던 폐업 기간이 얼마를요? 3년을 넘어가면은
3년이 넘어가면 여기 등록 취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년 지나면서 등록 취소도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 3년 가니까 게임다. 그다음 이제 자 2번 볼까요? 근데 폐업전에 위반 행위가 그 처분이 뭐라고요? 업무 정지이면 그때는 얼마라고요? 1년 넘어가면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십니다. 근데 하여튼 1번하고 2번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내용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니까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56페이지에서 이제 먼저 승계 얘기가 나오고요. 승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억울하니까 처분을 하겠다. 하긴 하는데 하지 말아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게임다. 그 다음 이제 바로 위에 우리 업무 정지의 시효가 자, 여기 하나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효도 하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승계 볼까요? 승계. 얻어맞고 자꾸 잠수 탄다. 그러면 언제부로부터 따라갈 거냐. 저기 뭐 포괄적인 승계네. 우리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뭐 이전적인 승계네 하면서 매매나 상속 이런 거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 계속 따라가니까 폐업해도 소용없다니까 요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딱 두 개가 나올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뭐 하고? 업무 정지하고, 자, 좀 이따 이제 바로 무슨 이유인지 한번 볼 거고요. 자, 업무 정지하고, 자, 두 번째, 뭐가요? 과태료가. 저기 정량주로 가보면, 업무 정지 1년 안에 계속 쌓이면은 자꾸 겁나네. 두 번이면, 자, 세 번째 되기 전에 폐업을 딱 없애려고 할 겁니다. 안 없어져. 계속 따라간다니까,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과태료 처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를 해도요? 폐업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폐업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폐업. 자, 폐업을 한다. 그러면 이 폐업으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없애려고 하나 봐. 네, 폐업을 할 건데, 그리고 다시 폐업한 후에 다시 또 재등록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폐업해놓고 나서 바로 철삭 방정 떨고 바로 또 다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등록을 하면은,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언제부터 이제 따라가긴 할 건데, 언제로부터 얼마 동안 따라가냐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처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일인가, 폐업일인가, 재등록일인가, 막 여러 가지 날짜가 있을 건데, 언제로부터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잠수 타니까 터진 날. 근데 여기다 폐업일 그러면 우리한테 또 너무 가혹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끝나갔는데 거기서 다시 세라 이럴 수가 있을 거니까 저기 처분일. 그러니까 얻어맞으면 이 얻어맞은 날로부터 1년 동안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슨 일이라고요? 처분일. 근데 자꾸 시험장 가보면 여기다 폐업일 자꾸 이런 소리 합니다. 폐업일 말고 얻어 터지고 잠수 타지니까 얻어 터진 날로부터 이 폐업일 말고 됩니다. 다른 문장 안 쓸 건데 꼭 폐업일 이런 소리 할 겁니다. 폐업일 말고 처분일부터. 그러니까 부터 이제 얼마 동안만 승계한다고요? 1년. 정량줄에서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옆집에 육사에서도 1년 이내, 딱 1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처분일부터 1년, 1년간 뭐 한다? 승계한다. 그러니까 무슨 문장에서 승계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얻어 터지고 잠수 탔나 봐. 그러면 얻어 터진 날로부터 1년 동안 계속 따라가나 봐. 요걸 생각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될 겁니다. 2020년 우리 갑이 자꾸 업무정지를 계속 얻어맞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한 1월 2일 되니까 업무정지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얻어맞고 이제 한 3개월 동안 놀더니 그리고 또 한 5월 한 20일 더니까 또 업무정지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업무정지. 그러면 업무정지가 지금 두 번 쌓였네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을 없애려고 뭐를 할까요? 게임다. 자, 그럼 이제 한 8월, 한 이제 9월, 한 10일 정도 되니까 갑자기 또 폐업을 했습니다. 자, 폐업을 하게 되면 아예 영업을 아예 폐업을 해서 등록 없앴으면은 이 두 번이 없어지겠냐고 게임다.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폐업해도 안 없어진다고. 그러면 언제로부터요? 이 처분일로부터 계속 얼마를 따라가? 1년. 그리고 처분일로부터 얼마를 따라간다고요? 1년. 그러니까 요거 한 번, 두 번, 두 번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폐업 같으면 다 때려치우고 아예 없애버렸으면 등록 주소 됐으면 이것도 없어지겠잖아요. 안 없어진다고. 저기 따로 규정 두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속 따라가게 했다고. 뭔 짓을 다 해도 따라가게 하겠다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업을 하고 그다음 이제 다시 한 11월 10일 정도 되니까 또 업무 정지를 얻어맞았습니다. 업무 정지. 만약에 없어졌으면 이제 한 번일 건데 한 번이냐 그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가.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가. 그럼 한 번 아니고 몇 번이라고요? 세 번. 세 번이면 업무정지 세 번이면 무조건 등록주소 하야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폐업하고 나서 뭐 한 번만에 폐업을 하거나 두 번만에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고 나서 또 업무 정지 얻어 맞아봐. 계속 따라가니까 1년 이내 세 번이면 등록 취소해. 자, 이런 식으로 폐업해서 자꾸 업무 정지 지우려고 하니까 안 없어진다고. 하여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속 따라가게 하겠다. 폐업해도 따라가게 하겠다. 그리고 처분일로부터 따라가는 거지 폐업일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 요 소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얻어 터지면은 터진 날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간다. 요걸 3년이라고 바꿔본 적도 있습니다. 1년만. 그래, 언제로부터 몇 년간 따라가냐고, 그리고 무슨 이유냐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얻어맞고 잠수 탔는데 여기는 처분을 하겠다. 처분을 못 한다. 자, 먼저 처분을 하겠다는 소리는 이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같은 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폐업이 이렇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을 한다는 소리는 먼저 등록 취소나, 자, 등록 취소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정지를 얘기합니다. 자, 업무정지는, 이렇게 업무정지는 뭐가 있어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등록취소 있기 전에, 그리고 업무정지 있기 전에 폐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폐업. 자, 폐업이었으면은 요 앞에 있었던 등록취소 업무정지 없어지냐고, 안 없어진다고. 자,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업무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은 할 수 있다 없다. 저기 할 수 있다고 써놨네요.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할 거야. 근데 등록 취소 사유가 3년이나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그동안 뭐 하셨을까? 주무셨나 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요소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원래는 하는데 처분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도 권리에 주무시면 우리 섬유시효처럼 공소시효처럼 시효처럼 없어져.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이제 두 개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는 언제는 없어지냐고. 자, 두 번째, 업무정지는, 그러니까 이 업무정지다 3년이라고 한번 시험 문제 또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업무정지는 몇 년이냐고. 자, 그럼 이제 등록취소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폐업기간, 이렇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도 그냥 줄여갖고 폐업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폐업기간이라는 소리가 이제 먼저 폐업 후, 이렇게 폐업 후에, 그리고 다시 재등록, 또 등록을 하잖아요. 재등록한 기간. 요거 이제 법에는 아주 길게 써놨는데, 그리고 우리 법전에도 딱 요 문장을 폐업기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폐업기간이 몇 년을요? 여기 3년일까요? 1년일까요? 3년. 등록취소가 3년 가잖아요? 그러면 폐업했던 기간 이미 3년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잔물이 안 굴렸구만. 그러니까 여기는 철사방정 떨고 3년이 안 돼서 다시 등록 신청하니까 등록 취소 때릴 거야 그럴 겁니다. 여기는 3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3년이 경과되면은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 끝났구만. 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지나면 등록 취소 할 수 없다라고 국가도 권리에 주무셨으니까 계속 주무셔라.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계속 주무시면은 나중에 소유권이고 뭐고 다 빼앗아 오잖아요. 그 소리입니다. 업무정지 볼까요? 자,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여기 이제 폐업기간이 얼마라고요? 여기다 치사하게 3년 그려놨습니다. 폐업기간이 몇 년? 1년. 여기 이제 1년 동안만 쓴 게 아니니까 1년. 여기는 1년. 여기 1년이 맞다. 여기다 3년이라고 치사하게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 등록주소가 3년이구만. 위에 게 3년이구만. 자, 1년이. 이렇게 1년이 뭐 하면요, 경과하면, 이렇게 경과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은 원래 할 수 있을 건데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없다. 하지 말아라. 여기도 다 끝났다.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라. 3년 지났으면 등록취소 하지 말아라. 1년 지났으면 업무정지 하지 말아라. 자, 내용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얻어맞고 잠수까지 탔으니까 터진 날로부터 1년. 여기는 터지기 전에 바로 잠수부터 먼저 탔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 등록 취소 하겠다고, 업무 정지 하겠다고. 근데 3년 지났으면 하지 말어. 다 끝난 걸 이제 와서 왜 또 3년 지났는데 또 다시 등록 취소 하냐고. 그럼 다시 3년 가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는 1년 지나면 하지 말아라. 고소리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시효인데, 요 시효는 딱 업무 정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업무 정지는. 근데 업무 정지인데, 근데 여긴 좀 다른 게, 우리 시효는 여기는 처분도 없었고요. 여기 처분이라도 있었는데, 여긴 처분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폐업도 없습니다. 그냥 발생만 하고 있어요. 폐업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처분도 있고, 폐업도 있고. 여기는 처분은 없고, 폐업은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처분도 없고 폐업도 아무것도 없고 업무정지는 그리고 여기 문장이 발생 요소입니다. 발생 바로 발생한 날 발생이란 문장을 딱 보면 그냥 발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분도 없었고 폐업도 없었고 바로 발생한 날부터 발생한 날부터 근데 여기는 3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무정지가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하게 합니다. 자, 발생한 날부터 여기는 3년 그러니까 어디 가면 3년이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는 3년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발생만 하고 있으니까 업무정지인데도 3년 나옵니다. 3년이 경과나 초과나 똑같습니다. 경과하면 그 다음에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고. 내용은 좀 분명히 다르니까요. 문제 아주 좋은 문제 딱 몇 개만 풀어보시면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정지가 좀 될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제가 한번 짚어볼 거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257페이지에 그 박스에다가 제가 이제 딱 넣어놨습니다. 승계. 업무정지 과태료는 여긴 처분도 있다. 그 다음 폐업도 있다. 다 있다. 그러면 처분일부터, 그러니까 다 있지만 폐업일은 정말 아닙니다. 처분일부터 1년 동안 따라간다. 자, 하여튼 승계한다 그러면 여긴가 봐. 첫 번째인가 봐. 번지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자, 두 번째, 처분을 하겠다. 폐업을 먼저 해서 처분을 못했으니까 처분을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첫 번째처럼 처분을 했는데 또 할까요? 그 얘기입니다. 자, 폐업을 먼저 해서 잠수를 먼저 탔으니까 억울해서 처분 5에서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 말아라. 폐업기간이 얼마를 넘어가면 이놈은 등록취소를 의미하는데 3년. 그리고 폐업전에 위반행위가 뭐면 업무정지면 폐업기간이 얼마를 지나면 1년 초과를 하면은 초과나 경과나 같은 소리입니다. 행정처분할 수 없다. 시효. 발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는 이 발생이라는 소리가 처분도 없다. 폐업도 없다. 그냥 발생만 하고 있다. 얼마예요?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은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박스를 찾아갈 수 있는지 볼까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보실까요? 29회 때 나왔던 이 문제도 아주 괜찮았었고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올해가 30일에 뭐 분명히 이 문제 다시 한번 내볼 만합니다. 개월수만 달리게 해서. 자, 그러면 자 먼저 1번 볼까요?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보니까요. 여기는 할 수 있다. 먼저 폐업을 했나 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소리는 이미 했으면은 안 하겠죠.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마 두 번째 정도는 되나 봐. 한번 1번 볼까요? 폐업기간이 13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13개월이면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1년은 지났다. 요걸 저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13개월인. 재등록했던 개업공인주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그러니까 폐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잠수부터 먼저 탔다. 그런데 폐업을 못했으니까 여기 이제 등록취소 처분을 못했으니까 할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13개월이라고 그거 잘 계산해봐라. 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응용해서 내봤냐고요. 이런 문제 안 내봤습니다. 그전에는 바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할 수 근데 있다. 있다가 맞을까요? 없다가 맞을까요? 없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미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그러니까 이걸 13개월로 바꿨잖아요. 이게 12개월. 12개월 경과했네.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대니까요. 여기네.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냐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제일 좋은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제일 잘 만들었다. 그럽니다. 출전들이 엄청 고민해갖고 지금 만든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 그래야죠. 1년 지났으면 하지 말어. 12개월이 1년인데 다 지났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볼까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주사에 대한 세 번째는 절대 아니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 처분이 있었대요. 그럼 저기 첫 번째네. 얻어 터지고 잠수 탔다는 그 처분의 효과잖아요. 근데 처분일로부터 3년. 여기 있네요. 처분일로부터 무슨 년? 3년이라 1년. 게입니다. 3년은 발생이구만. 발생. 3년이 있으니까 헷갈려 봐라. 고소를 합니다. 3년간 재등록됐던 개업공사한테 승계된다.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게입니다. 자, 이런 문제 정말 또 나올 거라는 겁니다. 2번도 X 게입니다.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면 1번, 2번 다 답 갖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고 막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볼까요? 저기 등록취소 할 수 있대. 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인가 봐. 나 못했나 봐.
먼저 폐업을 해서 게임다. 근데 3년 6개월이래 게임다. 아까 등록주소 몇 년이면 못한다고 했니 게임다.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했던 개업공사한테 폐업 신고 하다 3년 6개월이 포인트요. 그거 보면 답 나왔어. 폐업 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대요. 3년 6개월인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있잖아요. 3년 이미 넘어갔는데 등록취소 할 수 없는데 3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무슨 처분하냐고 계속 주무시라고 3년 지나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4번 보셔야 됩니다. 먼저 폐업 신고 전에 자, 승계된다 고문장 하나만 봐도 저기 첫 번째요. 이렇게 번지수 찾아가기가 처음에는 엄청 어려우실 겁니다. 자, 먼저 폐업 신고 전에 개업 공인사에 대한 자, 얘기한 아, 여기다 뭐 업무정지나 과태료 둘 중에 하나 써도 되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된 때는 게임입니다. 저기 옆에 첫 번째 처분일로부터 거기는 몇 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9개월이 된 때는 재등록을 한 개업공사한테 뭐한다? 승계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렇죠? 여기 1년 동안 승계하니까 9개월. 그러면 승계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응용했다는 겁니다. 뭐 13개월 그랬으면 승계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9개월이면 승계돼. 12개월 1년이니까 12개월까지는 승계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저런 것들 아주 그냥 치사하게 저렇게 만들어놨냐고. 5번은 그냥 간단하죠. 고려하지 않는다. 너무 말도 안 되네. 고려할 수 있다. 그래도 애매한데 자, 이 5번 볼까요? 재등록했던 개업공사에 대하여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 폐업신고 전에 개설등록의 취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사유로 처분할 때는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한다 고려해야 한다 폐업의 여기는 사유하고 기간은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 국가가 명령 내렸는데 뭔 소리 한데 뭐 당연히 틀렸고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 정말 아직까지 문제 중에 제일 괜찮았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2번도 요 문제도 정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 문제 나오기 전에는 2번이 제일 괜찮았는데 오늘 뭐 교재나 다 소개해 줄 정도로 괜찮았었습니다. 자 먼저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그러니까 요 문제 아니면 저 문제 형태로 나올 겁니다. 개업공사 갑에 대한 행정처분은 옳으면 오라고 틀리면 X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꼭 여기도 공단에서 꼭 한두 개는 나옵니다. 감옥문다 다 나올 겁니다. 틀리면 X를 자, 표기가 X의 표기가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하다 이런 문제 가로나 이렇게 옳고 틀리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공단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사람한테 그거 몇 개 내라 라고 해놨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법 볼까요? 기억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이건 또 심하게 응용했는데 등록증을 대여 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그러면 등록증을 대여하면 제재가 뭐겠냐고 그러니까 제재를 이걸 써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정량결산소도 양도되어 등록취소 등록증 대여하면 절대적인 등록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대여에다가 등록취소 안 써놓으면 정말 헷갈린다는 겁니다. 등록취소 할 건데 근데 2개월 후에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왜 했을까요? 때릴 것 같으니까 시장님이 째려보네 등록취소 할 것 같으니까 잽싸게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 억울할 거예요. 그 몇 년 안에는 그 행정처분 못했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냐고 게임단. 그럼 여기를 볼까 2년 자, 2년이 또 포인트인데 아까 등록취소는 몇 년이라고 했냐고 합니다. 근데 2년에 폐업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억울해서 못했었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겠냐고 없겠냐고 아까 행정처분 OX 있었잖아요. 그러면 위대여 행위를 이유로 자, 위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한 군데도 어디 맞는 구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써놨습니다. 자, 먼저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겠냐고 대여행인데 등록취소 절대적인 등록취소입니다. 그리고 2년이면 등록취소 할 수 있겠냐고 없겠냐고 할 수 있다. 또 3년 안 지났으니까 등록취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문장 자체를 자, 맞게 바꾸려고 하면요. 위대여 행위를 여기서부터 이제 바꿔야 됩니다. 위대여 행위를 이유로 3년이 안 지났으니까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자, 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 해야지. 뭐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야한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등록취소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2년이 지났는데. 자, 물론 업무정지면 정말 못할 겁니다. 업무정지 1년 지났으면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여행위는 업무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제재도 물어보고, 요 효과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막 물어보고, 정말 머리 지끈지끈 아프게 났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기억번 틀렸구만. 그러면 기억이 틀렸으면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근데 답도 딱 보실까요? 또 치사하게 딱 5, 5가 더 많잖아요. 그럼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답을 갑자기 1번, 2번, 3번 중에서 이제 바꿉니다. 그 1번, 2번, 3번을 300년을 때려봐도 이제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4번, 5번 중에서 답이라니까요.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4번, 5번 중에서 답이구만.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답이 나오겠구만. 니은이 맞으면 4번, 니은이 틀리면 5번. 그리고 디귿은 아예 볼 필요도 없고, 디귿에서 고민하면 바보 게임입니다. 그 다음 니은 뭐 볼까요? 아까 2월 갖고도 가로 1월 이내 해수하면 어쩌냐? 그것도 응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아주 치사해서. 니은 뭐 볼까요?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 보존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아까 이제 거긴 3명 할 때 결전, 결격 사유는 고용을 둔다. 근데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2개월이면, 2월이면 며칠인가? 60일 가깝잖아요. 근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를 했다는 겁니다. 저거 미성년자라서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45일 만에. 근데 그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했는데 늦었냐고. 뭐 한 1개월 이내에 해소 안 하면 제재 받니? 아니면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재받을 일이냐고요.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는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 이내 이미 해소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응용했잖아요. 님번 X. 답은 나왔네. 답은 5번이네. 겨누셔야 됩니다. 그럼 디귿번호 왜 틀렸는지 한번 와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디 맞는 게 없었습니다.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치사하게 요 디귿번호는 업무정지 사유라고 딱 알려주고 있잖아요. 저 기억에다가 등록취소라고 했으면 금방 알았을 건데, 그입니다.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답을 알려주냐? 그입니다.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근데 자그마치 4년이래요. 4년이면 등록 취소도 못하겠다. 4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한 후, 요 4년이 포인트잖아요. 다시 개설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저기 업무정지라고 했는데, 업무정지는 몇 년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니? 위 거짓 보고를 한 이후로, 행위를 이후로 업무정지 처분을 또 할 수 있대요. 4년이나 지났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1년만 지나 못하잖아요. 할 수 없다. 이 문제도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2번. 하여튼 1번 아니면 2번 같은 거 꼭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잘 풀어보고 이해가 되면요. 어느 놈이 덤벼도 다 문제 풀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놈 교육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교육. 그러니까 259페이지 교육. 그러니까 교육도 한번 이제 여기는 우리 차라리 그냥 설명을 먼저 들어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59. 근데 여기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교육. 자, 우리가 받는 교육 종류가 꽤나 많아요. 먼저 첫 번째, 자, 실무 교육. 자, 우리 앞으로 실무할 것 같으면은 교육부터 먼저 바꾸시죠. 왜? 중기업은 생전 안 해본 일이니까 실무하다가 사고치고 손해배상 책임 왕창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억, 수백억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고 알아. 옛날에 사전교육이라는 사전에 먼저 받아라라는 사전교육의 의미가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회입니다. 두 번째는 연수교육.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고 나서 법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연수교육 받아라. 이게 아마 보충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자격증도 막 주기적으로, 운전면허도 막 유사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무슨 교육 받아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연수교육. 그다음에 세 번째 종업원. 커피 타는 애가 받는 교육이 직무교육. 직무교육. 그러니까 교육에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공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받는 두 개 교육, 자격증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직무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안 받아도 될 건데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를 예방했다는 거래사고 예방교육 다 우리 시험 문제감에서 나와봤었습니다. 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예방교육 거의 그냥 시작 안 해도 괜찮고요. 그다음 이제 5번에 교육의 지침.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에 지침이 있는데 지침을 자꾸 시도지사가 잘못하니까 장관이 지침을 만들어서 똑바로 해봐라. 이런 게 바로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자, 그러면 이 교육은 첫 번째 누가 실시하나요? 이렇게 실시권자가 있을 겁니다. 실시권자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누가 교육을 받나요? 라고 해서 이제 바로 교육 대상. 교육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교육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교육 내용은 뭘까요? 한 번도 요 교육 내용은 뭐 법률 지식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이상하게 안 내봤습니다. 꼭 내볼 만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 네 번째 여러분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교육 시간. 뭐 시간은 안 물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막 16, 막 28. 그래서 3시간, 4시간. 교육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요 교육 시간 안 채우면은 안 나와요. 수료증이. 그러니까 받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통보를 하나요, 안 하나요? 그래서 통보에 바로 이제 여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나올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꼭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제재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실시권자는 실무교육, 국장은 많이 바쁘죠.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은 또 이제 제일 쫄따구죠. 그래서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 궁금한 거 있으면 시도지사한테 물어보세요. 고소령 이제 시도지사. 자, 그러면 국장은 아니네요. 국토교통부 장관.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안 하고 나란일 때 바빠서. 입니다. 그리고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자, 이분들은 또 안 합니다. 시군구.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제2인자. 여분이 바로 이제 실무교육을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수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시도지사가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 가보면 뭐 국토교통부 장관 실무교육, 등록관청이 연수교육. 그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요 사람들 아니요. 시도지사가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이 실무교육을 실시를 해요. 그 다음에 요 직무교육, 실무교육 받는 사람은 첫 번째가 대표자. 대표자 당연히 받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습니다. 책임자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대표자 외에 임원 사원도 다 받습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도 다 받아라. 자, 임원이나 사원도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종업원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예전에 우리 종업원은 교육 안 받았는데 종업원도 자꾸 사고 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연수교육은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이제 개업하신 분 나중에 법이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교육 다시 받으라 입니다. 보충교육. 요거 안 받으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 말고 소속 여기도 공인중개사가 받아요. 소속 공인중개사 누가 받게요? 그 다음 이제 시간은 교육 내용 볼까요? 교육 내용은 우리 실무교육 법률지시. 정말 우리 딱 결혼만 빼면 법률지시. 그 다음 이제 등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경영 실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은 별로 그냥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법률 지시입니다. 개론 빼면 다 법이요. 사고 치기 전에 법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자고 제일 빡세게 4일 동안 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 시간이 48에 32,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점심 딱 먹을 시간 해갖고 만 9시부터 6시까지 정말 수업을 아주 빡빡하게 합니다. 막 시간마다 출석 부르고 어디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러면 48에 32인데 하루는 오전만 하고 실무하시니까 잔금 받으러 가세요. 그런지 4시간을 빼줍니다. 28시간 이상.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시간, 네, 거의 32시간 다 채웁니다.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주 빡빡하게 다 채웁니다. 뭐 학인 설명서도 써보고, 거리기 하서도 써보고, 난리를 칩니다. 바로 이제 이내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보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알아서 받아야 됩니다. 네, 통보 같은 거 안 합니다. 통보 안 하고요. 그리고 뭐 공고 같은 것도 아예 안 합니다. 먼저 받고 와. 알아서 받고 와. 그러니까 협회에 지부 지배를 찾아서 받고 오라는 겁니다. 뭐 누가 통보한다는 그런 소리 하면 아예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알아서 받아 오게입니다. 뭐 금액은 한 13만 원 내놓고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여기는 이제 법 제도의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여기는 법이나 아마 우리 공법 세법은 맨날 받고 왔고 막 교재 그냥 새로 받았는데도 맨날 수정할 정도로 법이나 제도 그리고 뭔 놈의 제도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법 제도의 변경을 여기 2년마다 받을 건데 자꾸 많이 변경되니까 변경 등 여기 뭐 경영 실무라든지 직업 윤리는 똑같으니까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험장 여기는 안 내봤는데 연수 교육에다 법률 지시가 아니고요. 실무 교육에다 법제도 변경. 여기는 시험 끝나고 나서 뭐가 그렇게 금방 바뀌었니 말이 안 되고 입니다. 2년마다 바뀌니까 2년마다 받아라 요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연수교육은 요거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2년마다 요거 3년이라고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속에서 정말 욕 나오죠. 그입니다. 연수교육 중교부도 안 돼 죽겠는데 욕 나오게 교육받으려니까 2년 전전하면서 속에서 욕 나오는 교육이 바로 연수교육입니다. 2년마다. 근데 여긴 또 이틀입니다. 이틀. 여기는 4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4월에 30이니까 4일인데 여기는 이틀. 계속 2로 끝납니다. 이틀이면 앞에는 또 4시간 빼준다고 12시간 이상. 뭐 시험 문제 여기 제일 많이 내봤고요. 그 다음에 16시간 이내로. 자, 이내로. 자, 이게 이제 딱 이틀입니다. 자, 오전, 오후 8시간. 해서 28에 16호니까 16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받고, 그 다음에 2년마다 받고, 이틀 받고, 그리고 2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요거 이제 통보합니다. 요건 받으러 오라고 해야 되겠죠, 입니다. 언제 받을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있는데 받으러 와, 그럴 겁니다. 한 번만 되면 되니까 안 받아도 되고, 자, 2개월 전에, 그리고 통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 무슨 공고한 후, 공고는 왜 합니까? 뭐, 누구 보라고 공고한대요? 받을 사람만 받으러 오라고 우편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거지 공고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요, 다른 건 제재가 없고 근무를 아예 못하니까 여기는 500만 원. 이것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정말 초대형 100만 원이 아닙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여기는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제재 얼마밖에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은 여기는 시도지사도 하는데, 시도지사도 하긴 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등록관청이 한 번도 여기는 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도,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직무교육 실시 못한다 그러면 있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하다. 게입니다. 간단한 교육이니까. 게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만. 여기는 업무 수행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현장 안내나 그다음 커피 타고 이반서 뭐 이런 것들만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직업윤리. 자, 직업윤리라고 해서 이제 윤리만 알면 돼요. 여기입니다. 직업윤리 등이라고 해서 여기다 무슨 법률 지식, 법제도 변경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얘는 커피 타고 청소하고 인사만 잘하면 되니까 윤리. 지금 막 뭐 어디 막 보험회사처럼 막 고개를 막 90도로 막 아예 숙여라 하면서 자 그런 윤리도 정말 배우게 합니다. 요게 바로 윤리. 그 다음에 우리 직무교육은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요.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3시간 이상에서. 그 다음에 4시간 이내입니다. 자, 오전에 그냥 다 끝난다는 겁니다. 점심 먹고 사무소 가는 거지 다시 강의장에 안 옵니다. 자, 바로 4시간 이내로. 정말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직무교육. 자, 윤리 하나니까 간단하니까 그렇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공고 같은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공고 같은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안 받으면 근무를 못하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여긴 정말 국가가 다 나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누구든지 다 신경 써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오고 누구 못한다 이렇게도 나섰습니다. 시도지사도 나오고 오랜만에 우리 거래사고 예방교육에서 국가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세 번째 등록관청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정말 누구 실시 못한다? X.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상은 여기도 개업공인주사 등인데 여기 중개보전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등. 그러니까 여기 쓰기 귀찮으니까 등 소속도 들어가고 그 다음 중개보전도 들어가고 여기 정말 중개보전까지도 중개보전도 들어가지 사고는 중개보전 제일 많이 친다고 했습니다. 운전하니까 음주운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중개보전도 들어간다. 받고 싶으면 다 받으러 와. 기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내용 자체가 이제 그냥 거래사고, 요 거래 사고를 바로 예방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예방교육인데 실시도 이렇게 실시할 수 있다. 하얀다가 아닙니다.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실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수할 수 있다고 이제 하얀다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아무 소리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딱 열심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10일 전까지. 10일 전. 자, 돈 들어가니까 열심히 생각해 보자. 우두 갈까 말까. 서로 열심히 생각이 생겼습니다. 자, 바로 10일 전에 바로 공고하거나. 근데 여기 공고하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공고하거나. 그 다음에 통보. 통보. 그냥 봐라라고 하고 이제 요것만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요거 안 하면은 자 받으러 오세요. 중개보존한테도 우편물이 갈 것 같은데 둘 중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사하게 공고는 하냐 안 하니 저 정도에서 내봤었다는 겁니다. 요거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침은 제일 높으신 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마련해서, 그 다음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장관이, 그리고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지침 같은 건 전국적인 균형 유지.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가 전국적인 전국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나올 겁니다.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자 서울은 풍수지리 하는데 저기 대전은 왜 안 하니 막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뭐 교육 시간도 왜 자꾸 다르냐 좀 같이 맞춰봐라 라고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체가 자꾸 교육을 잘못하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슨 뭐 누구 받아라 그런 것도 없고 누구 대상도 아예 없고 통보한다는 것도 아예 없고 시간 같은 것도 아예 없고 뭐 시간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냥 지침만 마련해서 그렇게 해. 우리가 뭐 지침을 마련한다는 소리도 가끔씩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마련했다. 업무 지침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교재만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면은 자, 교육 내용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교육. 자, 먼저 자, 260페이지에서 자, 실무교육. 저기 법률 지식. 그러니까 여기다가 법제도의 변경. 이런 서류는 아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영이라든지 중개실무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 자, 두 번째 누가 받는다고요? 대표자. 자, 등록신청자 1년 이내 앞에서도 봤을 겁니다. 자, 임원사원 다 받아.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처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근무한다 못한다? 못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2번 3번 누가 받아. 그 다음 이제 쭉 내려와서 시간을 볼 시간 몇 시간이라고요? 28에서 32. 그 시간만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욕하면서 받는 교 연수교육. 요 놈은 주기적으로 계속 저 실무교육 그냥 받기만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이나 고용신고 할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연수교육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욕 나온다고요. 누가 두 사람이 꼭 욕을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받은 후 얼마마다? 2년마다 속에서 욕한다. 여기 바로 2년 전년 그러잖아. 2년.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해. 안 그럼 500만 원이야 과태료 날려줄 테니까 딱 기다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교육 내용을 한 번도 안 물어보는데 법 제도의 변경 2년마다 많이 변경됐잖아요. 변경 보니까 2년 생각나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보실까 12에서 16 2일입니다. 이틀 그리고 2년 2개월 전에 통보한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개월 전 넉넉하게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근데 막 여기는 한 2년 전부터 막 통보할 정도로 하다 연말까지 받아라 할 정도로 2개월 전까지 그리고 대상자한테 뭐 한다고요? 통지. 저기 두 번째 그때 통지만 하는 거지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치사하게 우리 시어머니가 공고한 후에 통지한다. 누구 보라고 공고해. 공고할 필요 없고 그냥 통지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아. 딱 500만 원이하 과태료 제재도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교육 보실까요? 커피 타는 교육. 자, 중개보조원이 봤는데 자, 등록관청도 있네요.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직업윤리 하나밖에 없네요. 그입니다. 자, 2번 정말 직업윤리 하나. 그 다음에 박스에 있네요. 시간은 얼마라고요? 3시간.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납니다. 우리 수업시간하고 비슷하네. 3시간에서 4시간 이내 이하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침을 마련해라. 자꾸 이제 누가 잘못하니까 시도지사가. 그럼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이상한 사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자, 지침을 마련해서 꼭 시행을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 국장. 그 다음에 전국적인 균형 유지 할 수 있다. 꼭 이런 거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시니까 뒤에 이제 그 뭐 지침의 뭐 수립이나 기준 절차, 박스 같은 것들도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교육비 지원해주고 이제 거리사고 예방 교육. 자, 거리사고 예방 교육입니다. 자, 먼저 거리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자, 그 박스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가로 2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국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거리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제 세 번째 줄 왔습니다. 교육을 며칠 전까지요? 열. 우리도 가볼까 말까? 열심히. 그리고 시도지사나 국장도 돈이 들어가니까 저걸 해마러, 그러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아직 거리사고 예방교육을 했다는 곳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할까 말까? 아마 계속은 없을 겁니다. 우리 있으면 받을까 말까 고민 하겠네. 요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박스에다가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법률 지식.
그 다음에 법제도에 많이 변경될 거다. 변경, 포인트. 그 다음 직무교육은 직업률이 하나만 게임입니다. 그 다음 지침은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누가? 국장이 게임입니다. 고려사고 예방교육 다 게임입니다. 마지막 국장도 나오고 개업도 다 나와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대상자도 누군지. 그 다음 실시권자 시도지사. 그러니까 등록관청 있네요. 직무교육. 그 다음에 지침은 국장이. 다른 사람 나면 안 됩니다. 누구 실시 못한다? 고려사고 예방교육 다 실시해요. 특히 이제 뭐 시간 같은 거 제일 많이 나왔다. 32, 그 다음에 12, 16, 28도 모시고요. 3시간에서 4시간. 그 다음에 맡겨라. 다 바쁘시니까 직무교육까지 저렇게 그냥 대학이 아니라 부동산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에다가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 박스에 있는 문제 정말 괜찮았고요. 자, 먼저 교육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조금 어려우면서도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근데 기업번은 이게 법률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실무교육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우리 제가도 써봤는데 저기 기준. 교육받아라, 사무소 오더라, 자격증 있어라, 결격 없어라. 정말 맞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써놨어요. 근데 기업번호 몰라도 답은 풀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막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사무소 얻는 것도 기준이다. 맞아요. 사무소라든지 교육이나 자격증, 결격사유 없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기준 배웠잖아. 요술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한 번도 안 내봤는데 치사하게 내놓으니까 고민고민하게 생겼습니다. 하필 또 기업번부터 나 기분 나쁘게 그입니다. 이 문제 못 풀겠네 이러면 안 되고 그입니다. 기업번 들어가. 모르겠으면 나도 보시는데 알면은 3번 5번은 답이 아닌가 봐. 그럼 니 뭐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1년 안 지났잖아요. 고용신고하려고 하면은 다 알잖아요. 또 받으러 가게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근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년 있는데 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안 받는다 그래야 됩니다. 나 2번 틀렸어.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은 벌써 틀렸네요. 그럼 2번하고 4번 중에서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정말 딱 시간 나왔죠. 답이 정말 벌써 나오겠네.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연수가 28일이에요. 욕하는데 뭔 소리 안 돼요? 그건 실무죠.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겠다. 답이 벌써 나왔다. 2번이다. 제재가 나오잖아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약과태료 부과한다. 맞잖아요. 이거 뭐 정답에 영향 없고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포상금하고 형사적인 처벌, 부동산 거래신고. 다음 주에도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요즘 막 걱정도 많으셔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우신데 한번 잘 하여튼 동영상 위주로라도 한번 잘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